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말이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코드 레벨에서 보기 전에 우리 현실에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찾아본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울렛이라는 것과 플러그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아울렛은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고 플러그는 전기를 끌어가는 쪽이죠. 그래서 이 아울렛과 플러그가 이렇게 있는데 아울렛은 아울렛대로 다양한 제조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능으로 만들고 또 플러그는 플러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플러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울렛과 플러그가 서로 연결됐을 때 막힘없이 연결이 되고 저 두 개 사이에서는 예를 들면 반드시 220V가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사회적인 계약, 즉 규격, 표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규격과 표준이라고 하는 이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제조사들은 각자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규제라고 하는 측면의 아주 강력한 수단이고 그 규제의 목표는 규제 자체가 아니라 그 규제를 통해서 규제 안에서 각각의 구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그 규제의 방법으로서 인터페이스를 살펴볼 건데요. 한번 코드 레벨에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도 봅시다. 자, 요게 우리가 이제 실습으로 해볼 그 내용인데요. 자, 이게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상속을 배우셨다면 extend였을 건데 extend가 아니라 implement입니다. 그리고 contract interf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줄을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콘크리트 클래스는 컨트랙트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를 반드시 implement, 구현해야 한다 라고 여러분이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메소드를 정의한 건데 만약에 이 메소드가 없다면 이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자, 저는 인터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format.php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페이스가 어디다 쓰는지는 나중에 보고 일단은 형식부터 좀 봅시다. 자, php 코드를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제가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concrete class 이렇게 했는데요. 자, 콘크리트는 구체적이란 뜻이에요. 구체적인 클래스가 있다 라고 하는데 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만들 때 반드시 promise 메소드라는 이름의 메소드를 얘가 갖도록 하고 싶다면 그것을 강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컨트랙트 컨트랙트는 계약이란 뜻이죠.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function promise method 라고 하고 param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contract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promise 메소드를 가져야 되고 그 메소드는 하나의 인자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contract 인터페이스를 concrete 클래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extend가 아니고 implement 구현한다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에러가 떠버려요. 우리가 이거 호출한 적도 없는데 에러가 뜹니다. 즉, 클래스 콘크리트 클래스는 예, 하나의 메소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드는 promise 메소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현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제 에러가 없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promise 메소드를 좀 더 자세하게 규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앞에다가 typeInt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라는 변수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PHP한테. 그래서 얘를 반드시 배열로 해라. 그럼 array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eturn 값은 반드시 숫자로 해라. 그럼 int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얘를 리로드를 해보면 또 에러가 납니다. 왜냐? 여기 있는 promise 메소드가 이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array로 주고 return 값을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을 정수로 하는 int는 정수란 뜻이죠.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 concrete 클래스를 만들고 저 promise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네, 여러분이 배열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정수를 줬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에러는 이것 때문이 아니네요. 아, 이것 때문이네요. 그죠?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promise 메소드는 must be of the type array 라고 되어있죠. 배열이어야 된다. 그런데 숫자를 줬다. 라고 해서 에러를 딱 띄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규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typeInt라는 것은.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사용할 때 배열을 넣어야지 되는데 배열을 넣지 않으면 에러를 실행시켜버리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것이죠. 또 return 값이 또 정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1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배열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문제가 납니다. 왜냐? return 값은 예,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럼 return은 제가 1로 바꿔서 실행해보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이 인터페이스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가 하나 더 만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요거를 뒤에다가 2라고 해서 두 개의 복수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하나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또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contract interface 2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저는 얘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이제 또 에러가 안 나죠. 자, 인터페이스가 뭔지 형식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